안녕하십니까, 문성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주도 미술관 투어 완벽 가이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제주도 북서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맞은편인 제주도 남동쪽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 남동쪽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성산일출봉이 있겠죠.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그리고 우도 그리고 표성과 중문의 뭐 관광단지 이런 곳이 대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미술관은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쪽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곳은 아마 오늘 말씀드릴 유민미술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민미술관은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로 섭지코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섭지코지 그 부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건축물을 아마 섭지코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섭지코지를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바다 쪽이 있고 내륙 쪽이 있을 때 내륙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 건축물이 보이실 텐데, 아마 그냥 지나치신 경우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건물이 바로 유민미술관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입구를 지금 잠깐 보시자면, 보시는 것처럼 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양식을 노출 콘크리트 양식이라고 그러죠. 이 노출 콘크리트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양식이 대표적으로 누구의 스타일이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로 안도타다오의 스타일입니다. 이곳 역시 제주도에 그 안도타다오의 건축물이 많아요. 이곳 역시 안도타다오가 기획해서 설계한 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입구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게 상공에서 보이는 이 유민미술관의 모습인데요. 이 유민미술관 상공에서 이렇게 보시자면, 우선 여기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담, 사각형의 돌담이 보이죠. 이게 위에서 보이니까 이게 약간 마름모꼴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사각형 모습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돌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앞부분이 지금 도로가 뚫려 있죠. 여기 앞부분이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현무암으로 이렇게 돌담으로 쌓여진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 입구를 지나시면 바로 지금 보이는 통로가 나옵니다. 이 지금 보이는 게 사진으로만 보시면 정확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양옆에 이런 구조물이 있죠. 여기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실제로 가보시면 여기가 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분수는 아니죠. 분수는 아니고 뭐 화수분처럼 이렇게 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안도타다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안도타다오의 건축물에는 자연환경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물을 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물의 사원이라고 불리죠. 일본식으로는 혼푸쿠지라고 불리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물의 사원이라는 이름처럼 여기가 사원이거든요. 정확히는 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불교 사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연못처럼 되어 있는데, 이 연못 중앙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 입구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래픽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단이죠. 계단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계단을 밟고 내려가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마치 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물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이런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침례교거든요. 침례교의 의식에 보면 이 침례교가 세례를 받을 때는 이럴 때 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물에 잠겼다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게 속세의 삶이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전설이나 혹은 민간 신앙이나 이러한 신화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죽고 나면 뭐를 건너갑니다. 강을 건너가죠. 그런 것처럼 사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관문 역할을 하고, 안도타다오의 지금 유민미술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민미술관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물의 정원은 아니죠. 물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그 정면 맞은편에 그 유명한 유민미술관, 아마 검색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진이겠죠. 이 틈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역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안도타다오 건축물의 특징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로 보시면 저 멀리에 유채꽃이 보이고, 그 저 멀리에는 뭐가 보이죠? 성산일출봉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왼쪽으로죠.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한쪽에는 노출 콘크리트 기법으로 만들어진 뮤지엄의 벽면과,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벽면이 이렇게 쭉 골목길처럼 이렇게 나 있습니다. 아주 높죠. 그래서 마치 하늘길과 땅의 길이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를 꺾어서 다시 정 끝에서 꺾어서 들어가시면 이 유민미술관 안으로 지금처럼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유민미술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도타다오 건축물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다 반영하고 있어서 내부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평면도로 보시면 일단 이미지는 그냥 간단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간단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총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중간중간 복도나 이런 거 하면 뭐 4개의 방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은데 여하간 이 총 4개의 방이 1번 방, 영감의 방, 2번 방, 명작의 방, 3번 방, 아르누보 전성기의 방, 4번 방, 아르누보 아르데코 램프의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 가시면 구조를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시면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거 알고 가봐야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복잡하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뭐랄까요, 유리공예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죠. 이런 유리공예 작품들은 이 유민미술관의 이름에서부터도 그게 나오는데 유민미술관의 유민이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예전 중앙일보 지금 돌아가신 선대 회장이죠, 유민 홍진기 회장의 호를 따서 만든 미술관이고, 그 유민 홍진기 회장이 오랜 시간 동안 생애 동안 정성 들여서 수집한 아르누브 양식의 유리공예 작품들입니다. 그것들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지금의 유민 미술관이죠. 그리고 이 유민 홍진기 회장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지금 벌써 한 3, 40년 되셨죠. 지금 35년 정도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대에는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이 유민 홍진기 회장의 따님 분이 더 유명하시죠. 홍라희 여사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부인분이시기도 하고 리움미술관의 관장이시기도 한 홍라희 여사가 이분의 따님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아르누보라는 양식의 특징이죠. 아르누보, 지금 그래서 유민미술관의 방도 보시면 3번 방이 아르누보 정성기의 방이죠. 그런 것처럼 아르누보라는 양식은 이 유민미술관에 들어있는 작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누브라는 이름은 원래 영어식으로 말을 하자면 그냥 New Art입니다. 새로운 예술이라는 것인데 이 새로운 예술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보냐 그러면 뭐 물론 새로운 예술은 항상 시작이 되죠. 항상 시작이 되는데 이 아르누브라고 특징 짓는 사주는 보통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 시기를 유럽에서는 보통 특히 프랑스에서는 벨 에포크 시기, 제일 아름다운 시기라고, 벨 에포크라는 게 벨이 아름답다, 에포크가 시대에서 아름다운 시대거든요. 그 시기를 말하는 또 다른 이름 중 하나인데 이 시기엔 예술이나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었습니다. 특히 예술보다도 더 많이 발전한 것은 뭐였었냐면 산업사회나 기술이나 공학이나 이런 것들이 무척 많이 발전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다 라고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 산업사회나 이런 것들이 무척 많이 발전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긍정하는 미술도 있을 테고 부정하는 미술도 있을 텐데 긍정했던 미술들의 어떠한 양식들을 일컬어 총체적으로 아르누보라고 말을 합니다. 뉴아트라고 말을 하죠. 이름 그대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많이 받아들인 예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되고 산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술 스타일도 어떠느냐, 대부분 공업적이고 산업적인 예술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아르누보라는 이름 양식은 프랑스어지만 의외로 독일 사람의 화실에서 비롯됩니다. 독일 사람 지크 프리트빙이라는 사람이 메종드 라르누보라는 이게 르가 붙어서 아르누보죠. 그냥 뒤에 쉽게 말해서 아르누보라는 이름으로 화실을, 화방을 차렸는데, 화상?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러한 갤러리를 차렸는데 그 갤러리 이름을 따서 아르누보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었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갤러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막 그림들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림들보다는요 가구라든가 유리공예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스테인드 글라스라든가 아니면 영화나 연극의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오히려 갤러리보다는 굿즈샵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보니 아르누보 양식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 즉 가구, 유리공예, 보석, 스테인드 글라스, 포스터 같은 것들을 하는 예술들이 대부분이죠.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알폰스 무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몇 차례 했었고요. 최근에도 했었고 이전에 대규모 전시는 그때 몇 년이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나지만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알폰스 무하도 대표적인 아르누보 양식 예술가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도 다 보통은 포스터라든가 이런 데서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프랑스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 유럽에서 유행했던 어떤 스타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각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프랑스나 벨기에에서는 아르누보라고 불렀었고 영국이나 미국, 러시아 같은 데서는 모던 스타일,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에는 유켄트 스틸이라고 불렀었고요. 바르셀로나는 모데르니스타라고 불렀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새로운 스타일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르누보 스타일은 새롭게 등장한 어떠한 예술공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예술공예 운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예술들이 고고한 박물관에서 진열이 됐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생활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예술공예 운동이고 그러한 생각이 아르누보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과 결합되다 보니까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요소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아르누보 중에서도 이 유민미술관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낭시파의 예술들이었습니다. 낭시파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낭시에서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 지역이죠. 파리에서 동쪽으로 쭉 가시면 낭시라는 것이 보이는데 이 낭시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낭시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로 에미갈레, 그리고 오기스트 돔, 그리고 앙토넹 돔, 이 두 사람은 형제죠. 웨젠 미셸, 그리고 가브리엘 아르지 루소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이 사람들의 작품이 유민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 중요한 작가는 에밀 갈레입니다. 그리고 유민미술관에서도 메인으로 정중앙에 떡하니, 명작의 방에 떡하니 혼자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밀 갈레의 버섯 램프입니다. 이 버섯 램프는 전 세계에 딱 다섯 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프랑스 낭시 미술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기타 자원 미술관에도 하나가 있고 뭐 기타 등등 다섯 개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태가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여기 유민미술관에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이런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정말로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버전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모자 있죠? 실제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 그것도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밀 갈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버섯 램프인데 버섯 세 송이가 있죠? 이 세 개의 버섯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인간의 삶의 여정, 즉 청년과 중년과 노년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가서 보시면요. 생각보다 사이즈도 큽니다. 한 거의 뭐 보통 사람의 한 상반신 정도의 크기로 해서 실제로 보시면 그 느낌이 아주 다르고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기는 당연히 여기를 유민미술관에 가보신다면 이걸 꼭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에밀 갈레의 작품들이 여기 외에도 이 버섯 램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시기를 가장 추천드리는 작품은 바로 지금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르누보 전성기의 방에 있는 작품인데 이거를 잠깐 자세히 보시자면 이게 뭐가 그려져 있는지 그리고 뭐가 되어 있는지 지금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일단 잠깐 보시자면 이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 이미지 약간 얼룩 같은 개념이 좀 있죠. 일단 튀어나온 것들을 보시면 뭐처럼 보이시죠? 이게 뭐처럼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바닷속 심해에 사는 생명체들을 이렇게 조각을 한 것입니다. 이 유리공예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 바닷속 심해 생명체들을 이렇게 조각을 한 것은 한 소설에서 모티브를 받아와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설이 뭐냐 바로 쥘베르네 해저의 말이라는 책이 쓰였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해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고 가지도 못했고 그것에 대한 궁금증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쥘베르네 해저 이말리가 출간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엄청난 궁금증과 엄청난 모험심을 발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에밀 갈레에게도 영향을 줬고 지금 보시면 그게 지금의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그 안에 얼룩 좀 약간 붉으스름하고 약간 좀 더 진한 뭐 약간 미역줄기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미역줄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 무슨 이미지냐 그러면 미역은 아니고요. 이게 꽃입니다. 꽃. 이걸 꽃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잡초? 예, 잡초는 아니죠. 이걸 잡초...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좀 잡초같이 보여요. 근데 이거 여러 가지 약재로도 쓰이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엉겅퀴입니다.
엉겅퀴를 여기다가 에밀 갈레가 묘사를 해놨는데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이 엉겅퀴죠. 많이 길에서 많이 보이고 또 혹은 뭐 산이나 이런 데 가시면 많이 보이는 것인데 이거 뭐 여기저기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뭐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여하간 이 엉겅퀴를 여기다가 에밀 갈레가 묘사한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에밀 졸라 때문이었죠. 이때 당시 에밀 졸라가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드레푸스 사건이라 그래서 드레푸스 대위가 그 약간 간첩 혐의를 받아서 억울하게 수감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진범인 에스테라지 소령이 약간 그냥 쉽게 풀려나게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에밀 졸라가 이거를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신문에다가 공개 서한을 냅니다. 이것 때문에 에밀 졸라가 상당히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한 에밀 졸라의 어떠한 순수한 뭐랄까 자유를 위한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에밀 갈레가 이러한 이미지를 넣은 것입니다. 왜 굳이 엉겅퀴냐 그러면 엉겅퀴는 항상 미술사적으로 그러한 고난과 순환 그리고 그것의 극복과 인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들도 보시면은요, 옛날 그림들도 보시면 뭐 예수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기독교의 어떤 기도라든가 고운 행위인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엉겅퀴를 많이 그려넣기도 하고 그것을 에밀 갈레가 저렇게 집어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유민미술관에는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작품들이 그러한 것들인데 일단 한쪽 오른쪽에는 앞서 말씀드린 에밀 갈레의 작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왼쪽에 있는 것은 오기스트 돔하고 그리고 앙토넹 돔 이 두 사람이 형제라서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의 작업입니다. 오기스트 돔과 앙토넹 돔 같은 케이스는 에밀 갈레와 그 당시 낭시파에서 쌍벽을 이룰 정도의 어떤 대단한 뭐 유명한 예술가였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많이 썼었냐 그러면 그 갓등이라고 하죠. 갓등. 그 전등에 갓이 달린 거. 예,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유행시킨 사람이 바로 오기스트와 앙토넹 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에 나타나는 그림 때문인데 지금 무슨 그림이죠? 잠자리거든요. 근데 잠자리 그린 게 조금 뭐랄까 약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 그로테스크한 잠자리처럼 보이지만 이 양식이 원래 어디서 온 거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흔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포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페니즘이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중반까지는요 프랑스에 일본 스타일이 무척 유행했습니다. 이 일본 스타일이 유행한 것을 보통 자포니즘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있었냐 그러면 인상주의에서는 모네, 마네, 기타 등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기 인상주의에서는 고흐나 고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흐와 고갱, 마네와 모네 이런 사람들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대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와 그 스타일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가보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유리공예인데 이거 다 유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양식을 보통 우리말로 옮기자면 유리점토 기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글라스클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글라스클레이 같은 케이스는 이 양식 자체도 누가 만든 것이냐 그러면 에밀 갈레가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이 글라스 클레이라는 것은 유리점토 기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고무 찰흙 같은 거 있죠. 옛날에 많이 갖고 놀았던 아무튼 그거가 유리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무 찰흙 짓듯이 막 점토 빚듯이 빚고 구우면 그게 유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료가 유리인 거죠. 그 방법으로 만든 게 바로 지금 이러한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하고 세밀한 도마뱀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유리로 다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작품들이 이러한 유리공예 작품들이 유민미술관에는 아주 많이 있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리공예 작품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추천드리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유민미술관이기도 하죠. 그럼 두 번째로 가보실 곳은 어디냐 그러면 김영갑 갤러리입니다. 김영갑 이 사진사 분께서는 돌아가셨죠. 원래 제주도 출신은 아닙니다. 충남 부여 출신의 사진작가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주도로 오게 되고 그 제주도에서 인상이 너무 깊어서 거기에 아주 그 자리를 잡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루게릭병에 걸리시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 6년가량 제주도에서 사진 활동을 계속 하셨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뭐 서울이나 이러한 내륙 지방에서 제주로 오시는 분들의 사진이나 작품들을 보시면 아무리 제주도를 그렸다 그래도 그게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 김영갑 갤러리에 있는 작품 사진들은 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주도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그리고 돌, 흙, 그리고 뭐 공기의 느낌들을 너무 표현을 잘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그래서 항상 가시는 분들마다 이게 좀 좁거든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금방 갔다 오실 수가 있습니다. 금방 다 보실 수가 있는데 꼭 가시게 되면 한번 들려서 한번 구경을 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는 곳이 바로 이 김영갑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내부에는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외부는 이게 건물 자체가 폐교된 학교를 개조를 해서 만든 갤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산책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가셔가지고 산책도 좀 하시고 그 근처에 뭐 비자림이나 이런 것도 가보시길 추천드리는 곳이 바로 김영갑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서귀포로 가시면 기당미술관이나,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 솔직히 이중섭 미술관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귀포에는 기당미술관을 더 추천드리는데 그에 관련돼서도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이 된다면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원래는 이 제주도 미술관 여행을 두 차례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들으신 제 지인분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 그러니까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3편으로 다 나머지 미술관들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